돌아온다고 하잖아. 10만 원인 거야, 10만 원. 큰이 돌아오는 띠우다. 용, 좀 네가 좀 도와줘. 그냥 교육관이나 지키는 좀 그런 거는 좀 뭐 안 쓰는데 창고 같은 거 딱 해갖고 깔끔하게. 아 이. 안 되니까 힘들지. 몇 명이나 되겠냐. 너 같은 애가 좀 가, 건석이 네가 가갖고 돈 100만 원씩 1년에 좀, 어? 이렇게. 쉽지 않아. 이게, 목사들. 건석이가 목사를 했으면 그냥 할렐루야인데 그냥 그지? 오건석 목사 그냥 그렇지. 오건석이가 좀 돈 좀 열심히 벌어갖고 좀 친구들 좀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 거 아니냐. 부여 친구들 안 그러냐? 어? 다 잘나가 부여 사람들? 아유 나만 잘나가 되겠대. 아. 그렇구나. 어? 회계사? 어 나 잘 못 들었어. 여기 중고차? 건석이? 아니야, 저 건집이 중고차가 줄 거야, 아마. 뭐, 그게 주력일 거야, 아마. 요즘 중고차는 어차피 자기 물건 없어도 되잖아. 딱 연락 오면은 이제 가서, 상사 가서 싹 열의하는 거지. 아, 요즘 누가 자기 물건 갖다 놓고 하냐? 하수지. 그럼, 나 딱 가면, 야, 거기 중고차 매매상 가면 다 내 차 아니냐? 아, 그거 다 내 차지. 중고상, 내가 그 중고상 그 딜러 오면은 그 매매상에 있는 거 전체가 다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아니야? 응. 아니, 뭐 물건을 내가 뭐를 갖다 놔. 아니, 100만원 벌고 50만원만 벌면 되지. 안 그래요? 건집이? 그게 아마 주력일이지 않을까? 아, 뭐 여러 가지 하겠지. 야, 중고차만 하는 사람 어디냐? 다 중고차 하면서 여러 가지 하잖아. 그럼 다 하지. 야 나보고 맨날 하는 게 뭔지 알아? 막 돈 좀 어떻게 좀 받아. 아니 내 거래처들 관리하니까 돈 좀 받는 방법 좀 돈 좀 받아달래 하고 어? 한 30% 줄 테니까 20% 줄 테니까. 그래도 야 그런 거 추심으로 넘겨야지. 에? 안 그래요? 야 그거 본인도 못 받는 걸 내가 어떻게 받냐. 아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보고 돈 좀 받아달라고 이제 그 거래처들 많이 관리하니까 그래 추심업체들 하면은 이제 세워라 내워라 막 1년 2년 3년 걸리니까 아 30% 뛰어가고 40% 뛰어가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에이 그 나중에 또 성공보수 또 줘야잖아 30% 또 떼고 처음에 또 착수금 한 20% 가져가고 나중에 한 20% 떼가잖아. 아, 또, 아니, 건석이야, 뭐, 돈 뗄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, 나 봐, 엄청 많잖아. 야, 나 같은 놈도, 어? 아, 안 돼. 쉽지 않아. 아니, 진짜 없는 사람은 추심에 넘기지도 않아, 솔직하게. 근데, 알지? 뭔 얘기인지. 야, 씨, 빼돌린 놈들 있잖아, 이게. 야, 그런 놈들은 이제 악질적인 거야, 추심 넘기지. 아, 진짜 없어. 막 쌀 떨어져갖고, 진짜 막. 예? 힘든데 월세 밀리고 이런데 진짜로 야 그 씨와 아우 그게 되냐 그게 아 그래 어디 잘 도착했어? 밥 먹으러 도착한겨? 그래요 고생해 어이